여기까지 왔는데, 그럼 이렇게 지난 거 말고 앞으로 할 거 뭐 있어? 물어보실 것 같아서 앞으로 할 거 관련돼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그냥 이제 관심물건을 그냥 조금 올려놨는데요. 그 중에 부산 관련돼서 제가 조금 해놓은 것들 좀 지나간 거랑 섞여 있는데 한번 볼게요. 이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 시작될 물건들인 것 같고, 제가 그동안 오기 전에 그냥 몇 개 올려놨던 물건들이에요. 한번 봤어요. 지난 것부터 한번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뭐 이런 건 지금 변경이 됐더라고요. 그냥 하나씩 한번 그냥 훑어볼게요. 어렵지 않게 그냥 보십시오. 연제구 신금로라는 곳이고, 전 여기 거꾸로 부산을 제가 잘 모릅니다.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.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. 메모했다가 나중에 보셔도 괜찮습니다. 타경번호 보셔도 괜찮아요. 한번씩 살펴보세요. 그럼 공부가 됩니다. 그리고 뭐 채권 이런 것도 있는데, 이런 건 지금 말씀하실 단위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. 해당 건물을 보고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. 여기가 뭐 약간 일산에 보면 무슨 뭐라고 하죠? 하여튼 이런 식의 그 타운같이 비슷한 것들이 좀 되어 있는 상가같이 보여집니다.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마트가 있었던 자리인 것 같고, 지금은 안 하는 거죠.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마트가 있었다가 영업을 안 하고 막아져 있는 상태입니다. 에스컬레이터까지 있었고, 이것도 제가 했던 것처럼, 제가 했던 것 떠나서 여러분들의 관점을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.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차원이에요. 하셔라 하시지 마셔라가 아닙니다. 잘 이해하십시오.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본 거고요. 그럼 보면 17억짜리가 8억 7천까지 나왔다가 지금 변경, 이거 몇 번 변경됐다가 다시 변경, 바꿨다가 변경이 됐어요. 8억 7천에 8억 7천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, 여기가 뭐 이렇게 5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없다는 얘기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. 이따가 나갔으니까 없다고 보겠죠. 그럼 이거를 과연 이제 NPL로까지 넘어간 것 같은데, NPL이라는 얘기는 또 복잡하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. 그것도 재밌는 거예요.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. 저도 계속 공부합니다. NPL도 공부하고요. 재개발도 공부하고, 부동산을 하지만 또 뭐 재개발, 뭐 아파트, 빌라 뭐 이거 다 계속 공부를 해요.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도 공부하거든요. 여러분도 공부하셔야 됩니다. 이 내용들이 돼서 확인하셔서 이 면적을 마트로,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헬스장으로, 스포츠 클럽으로, 유아체육으로, 스크린 골프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게 확신이 생긴다면, 이런 것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되겠죠. 그러니까 지금 하셔라 마셔라가 아니고요.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보면서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보시라고, 혹시 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시면 좋겠지만, 여기 요 주변에 나와 있는 물건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, 여기 뭐 근처가 여기 이런 뭐 알랑역이라는 게 있나, 알랑역이 맞나요? 예, 그런 게 있고 하는 것 같네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변을 상권을 보시면서 동네요, 이런 내용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맞나라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냥 시간 없으니까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. 또 다음 물건에서도 이것도 변경이 되긴 했습니다. 이건 제가 봤을 때 유치가 되게 좋더라고요. 몰라, 그냥 딱 봐도 유치가 좋아 보여서 봤던 물건입니다. 17억까지 나왔던 물건이고, 2020타경 2491번이고, 여기 딱 봐도 지하철역 앞에 물건이잖아요. 그래서 한번 봤었던 물건이고요. 보면, 아, 여기 어디다 이렇게,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. 여기 어떤 건물이냐 이렇게 하실 때 저는 잘 몰라요. 가보려고 했었습니다. 근데 뭐 제가 그 시내 쪽에서 하겠으면 한번 가서 들려보려고도 했는데 들려보지 못했고요. 바로 역 앞에 출구에 있는 곳인 것 같고, 이렇게 안에가 내부가 되어 있네요. 여성병원문화센터 뭐 이렇게 되어 있고, 구조도구 나와 있습니다. 뭐 얼핏만 봐도 뭐 위치는 뭐 굉장히 장산역 바로 13번 출구 앞에 있는 거네요. 11번 13번 출구 중에 되게 좋아 보여요. 단순하게 봤을 때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단 이제 임대시장 이런 거는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거 들어가면 다 나오죠. 그거 나중에 해보세요. 이거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보시고 체크를 해보세요. 그리고 또 주변에 나오는 것들도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것들 같이 보시면 재밌습니다. 혼자 하나 보러 갈 때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. 주변에 있는 것도 같이 보시면 같이 공부됩니다.